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바꿔주는 프로젝트. 바꿔줘 내 남자 맹미남. 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뜯어 고쳐야 되냐, 뭐 옷을 입으면 큰일 나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아, 요즘 시대에 외모 고민 때문에 네. 이제 마음까지 아픈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맹미남의 핵심은 외모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분들에게 당당한 미소를 찾아드리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뭐 겉만 번지르르 하면은 뭐 네.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외모를 맞습니다. 넘어서 자신감도 업시키는 네? 프로젝트가 바로 맹미남 프로젝트입니다. 좋습니다. 아, 솔라 씨. 아니야, 아까 녹화 저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또 기우쌤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저한테요? 아, 예.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분야가 있는데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데 뭐를 더 공부하신다는 거죠? 아. 요즘 또 탈모인 천만 시대잖아요. 아, 난리예요, 난리.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좋다고 하는 네. 것도 다 물어보고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두피 관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두피에서 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뭔가 탈모에 좀 좋은 네. 두피 관리법? 뭔가 이런 게 혹시 관리법. 있을까요? 아. 왜 이렇게 탈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성분 탈모 그렇게 심하지, 남자보다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사실은 예.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아. 탈모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항상 보니까 네.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거 남자한테는 탈모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주 거의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죠. 네. 아, 그렇죠. 근데 뭐 좀 있나요? 솔루션이 혹시 조금? 그냥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두피 마사지 정도? 어어어어. 두피 마사지 정도가 있는데 두피만 딱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깨부터 좀 풀어줘요. 아, 여기부터 올라가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전혀 여기 승모근부터 쫙. 맞아, 맞아. 쫙. 이제 천천히 이제 목도 풀어줘야 되는. 아, 목도. 네, 목 뒤에도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목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그쵸, 그쵸. 움푹 들어간 부분. 네, 여기. 거기를 시그시 좀 눌러주시고. 오. 오. 네. 오, 좋다. 오, 좋다. 네. 그 다음 이제 손가락 전체적으로 이제 측두근, 후두근 여기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네네. 아, 좋다. 네. 탈모가 조금 이쪽 중앙이 많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를 또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거기도 하는데. 하는데 이제 끌어올린다. 올라가야. 올라 점점. 네. 네. 올려서 네. 위쪽을 또 이제 주물러 주셔도 되고, 요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살짝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셔도 돼요. 톡톡톡. 네네네. 톡톡톡 말 팍팍팍 때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공이 물리적인 자극에도 네. 데미지를 입어서 물리적인 자극도 안. 그러니까 뭐 두피에 뾰루지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뾰루지 났을 때 막 긁거나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 아, 노화 탈모가 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네. 지난해 탈모 환자 약 23만 명 중에 네. 2030 MG 환자들 수가 약 10만 명이 넘네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의 자신감이 바로 머리인데 저... 머리가 벗겨지면서 이 자신감도 벗겨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 솔라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요즘에 여성분들은 소개팅 장소로 어디를 가장 선호하나요? 아, 궁금하네요. 혹시 소개팅 하시나요? 저요? 네. 솔로 탈출인 거예요? 제가 아니고 예, 예. 제 아는 사람이 다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죠? 아는 사람. 네, 제 친구가 물어봐서 그런데 요즘 이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소개팅 장소 같은 데가 있나? 궁금하긴 합니다. 아, 소개팅 장소로 요즘에 뭐 기본적으로 막 네.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그런 카페? 아, 많이 가볍게. 예. 그런 데서 많이 만나고 들어보니까 요즘 대학생 친구들은 네. 보드게임방 에서도 많이 만난대요. 소개팅을? 예, 약간 스킨십 또 약간 할리갈리 그런 거 아세요? 아, 약간 이런 해보셨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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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둘은 뭐야? 나 혼자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형님 때는 네. 네. 소개팅 할 때 어디 가셨어요? 우리 때요? 빵집. 빵집이라니. 빵집은 우리 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때지. 롤라장 아니에요? 롤라장 가보긴 했죠. 거기서 소개팅은 안 하고 서로의 외면, 내면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만남에 헬스장만 하고 싶어. 아, 헬? 헬스장이요? 운동할 때 성격 나오거든요. 아~ 술 마시면 성격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운동하면 멀리 있는 원판을 가져오는. 아~ 네. 아~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렇죠. 쉬는 시간은 적절히 어떻게 해주는지, 앞사람, 뒷사람 배려하는지 이런 거 다 보여요. 아~ 네. 네. 어제 설득력 있네요. 운동을 함께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네. 아. 솔라님이 요즘 네. 앨범 활동 때문에 바빠져서 그런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에너지 네. 업되는 점액추 해드릴까요? 오, 좋아요. 점액추. 점액추 뭔지 아세요? 저 진짜 네. 몰라는 듯이 한 5분 생각했잖아요. 아, 네. 뭐 뭔데요? 저녁 메뉴 추천. 어? 맞죠? 저녁 메뉴 추천. 어? 맞죠?
맞아요? 아 이거 몰라야 되는데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아니 문맥상 보니까 뭐 해줄까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 추천이야 내가 볼 때. 아~ 앞에가 너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아 이런 어, 추리력이 대단하신데요? 아, 찾아냈어요. 아~ 인자강 알죠? 인자강. 인자강? 어 인자강은 알잖아. 인터넷. 아 인자강 몰라? 인터넷. 몰라요? 어, 인자강. 자존심 상해요. 아, 쟤는 인자강이야. 이 어. 인내가 인 야. 인내 있고 자존심 강한 사람? 아니죠. 인간 자체가 강해. 인간 자체가 강해. 아. 인자강. 어. 어 이걸 모르네. 여기가. 진짜? 여기 사는 사람도 용어인데. 여기 안 해봐요. 아, 인간 자체가 아, 강해. 강해. 아. 예. 빠테 뭐예요? 빠테는 저 알아요. 빠지고 어, 빠테. 빠지고 태우고 빠르게 태운다? 빠른 태세 전환. 빠른 태세 전환. 애들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 어렵다고. 아, 길게 아. 말하면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좀 빠테 할게요. 네. 빠테. 네. 어 빠테 좋네요. 빠테. 예. 빠른 태세 전환으로 네네. 사연 소개하러 가시죠. 좋습니다. 아 솔님 저 릴스 연습 중인데 네. 요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쌤 릴스 찍으시려고요? 아 이거 제가 맹미남 나가고 나서 인기가 살짝 올랐거든요. 아 잠깐! 잠깐! 근데 이제 팀원들이 이제 이 인기 관리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런 거 찍어야 된다. 요즘에 또 이런 거 찍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는데 찍어야죠. 쉽지가 않아요. 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봐볼래요? 어이구야. 요게 좀 어렵거든요, 저? 어, 우와. 안무 금방 따시죠? 어, 제 한번 근데 저희 둘이 해도 되나요? 저희 둘이 일단 둘 그림도 괜찮네요. 정국이 형 없이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이 항상 거대했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웃샘을 잘 못 봤어요. 아, 아 이렇게 자세히 처음 봐요. 아, 항상 가로막혀 있어서 큰 벽에. 아 네.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아, 아. 아니 지금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셨어요. 예, 이거 뭐 지금 아까 선배님 노래 기다렸어요. 어, 나 기다려 뭐야? 종국이 형 춤 잘 어. 추시나요? 잘 치지 않으세요? 저 댄스 가수였던 거 몰라요? 그러니까요. 댄스 예. 가수였고 예. 요즘에 종국이 형 노래도 그 챌린지 많이 뜨던데? 아, 그...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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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뛰어나가면서 예. 예. 관객분들이 좋아하죠. 아, 근데 예. 고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갖고 나가야 돼. 예. 아, 형,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요? 예. 아, 나 가능하시겠어요? 하나. 두 분은 요즘에 네. 이제 같이 다니시는 일행분들 사이에서 네? 꼰대 포지션이세요? 아니면 MG 포지션이세요? 저는 MG죠. 아, 저는 MG? 어쩔 수 없이 꼰대죠. 아~ 어딜 가나 네. MG일 수는 없는 나이로 보나 뭐. 말 나온 김에 네네. 한번 꼰대력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아 그런 테스트도 있나요? 네. 네. 저는 뭐. 자 제가 5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3개 이상이다. 3개 이상? 그러면 꼰대인 거예요. 오케이. 자, 네.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한다. 오케이. 무조건. 나도. 네. 나이 확인해요. 아, 맞아요. 그래. 아,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하잖아.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럼 네. 궁금하잖아요. 네.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근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없어. 어. 그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야. 아,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건 팩트야. 아, 우리 네. 때하고는 팩트. 너무. 네. 우리 때와는 다르죠. 어쩔 네. 수 없어. 환경이 변했으니까. 네. 내가 너만 했을 때 혹은 아, 나 때는 아, 나 때는 방금 했잖아. 이거는 네. 이런 얘기 자주 네. 한다. 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어. 추억 토크죠. 네, 이거는 정보 전달.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네. TPO에 안 맞는 옷차림은 사회생활과 연관된 부분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 이건 지적할 수 있죠.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네. 아끼니까. 네, 그렇죠. 아끼지 않으면 아니니까. 아끼지 않으면 아니니까. 아끼니까 네. 이제 뭐 어디 가서도 좋은 모습. 나니까 이런 말 해준다. 그럼. 네. 마지막, 더 나은 방법이 있더라도 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편이다. 아, 그럼요. 아, 아, 이건 아니야. 아, 저, 나 이건 아니야. 택시는 나가서 손 흔들어 잡아야지. 와!
저는 택시 어플이 없어요. 예. 아 전화번호 같은 거 누가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누르면 바로 뭐 되는. 아 맞아요. 아, 요즘에는 저... 핸드폰 맞다 네, 대기만 해도 보내기. 되고 저는 어플로 보내기도 있고. 캡처해서 보내줘요. 아, 어, 진짜 싫어. 아, 어, 진짜 싫어. 캡처해서 보내면 아니, 내가 너, 다시 적어야 맞아요. 되잖아. 그거, 캡처해서 보내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외워가지고 공일. 그러니까. 전 여기서 선 긋겠어요. 아, 저도 예. 이건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배우면 되는데, 아! 어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아, 그냥 어. 캡처해서 아직도 연락처를 해줍니다. 요즘에 네. 제가 무대 오르기 전에 아.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좀 하거든요. 아, 밸런스 아니야. 게임 아세요? 알죠. 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는 알죠. 잘 좀 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힘든 걸로. 첫 번째 밸런스 게임. 네. 눈치 100단이지만 몹시 예민하다. 아하. 그거랑 눈치가 네. 1도 없어서 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치가 1도 없어도 예민한 거보다 나. 저도요. 전 예민한 건 안 되겠어요. 예민한 아~ 거에 아우. 네. 근데 눈치가 아예 없어. 그냥 아니,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저는 그래도 그냥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아~ 네. 예민한 거보다. 아 예민한. 예민하면 죽어. 내가 아~ 일단 예민하면 못 살아. 맞아요. 아무리 맞아. 눈치가 아, 뭐 있어도. 대인신적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예민한 거에. 일단 트라우마가 살짝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민하면 힘듭니다. 아~ 예. 그럼 두 번째 사랑하는 애인이랑. 24시간 붙어서 지내는 거. 예. 아하. 그거랑 반대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는 거. 그러니까 아, 24시간 한 달 동안 있어야 돼. 화장실 앞까지 같이 가. 화장실 앞까지 같이 가. 네. 절대 그, 안 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거 혹시 예민해요? 이건 예민하지 않아요. 둘 다 예민하지 않아요. 아 이건 네.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아 진짜? 저도 한 달에 한 번. 아 진짜요? 저는 이거 좀 완벽하게 한 달에 한 번. 어? 그렇지 않아요? 어. 왜요? 솔라 씨는 어때요? 자주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일주일에 한 번은 전 그러니까... 자주 보고 싶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 네. 참고 시간이 네. 되는데도 네네네. 일부러 아... 나중을 생각해서 네. 아 대단하다 오... 아, 저도 자주 만나는 어, 자주 만나는 가능하면 자주 만나서 일상을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근데 24시간은 아니고 아, 24시간 안 돼 근데 만약에 예. 만약에 운동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태어나서 해본 누가? 적이 없어요 아 여자친구가? 네 여자친구가 아니 근데 상관없어요 내가 운동만 하게 해주면 아 새끼 네. 엽떡 먹어야 돼 같이 아, 먹어줘야 돼 아, 같이? 튀김도 먹어줘야 돼 엽떡을? 아 근데 이제 옆에 프로틴을 같이 먹으면 괜찮아 우와 네. 우와 탄수화물 필요하기 때문에 아. 탄단지를 맞춘다면 절대 상관없습니다 탄단지 예예 예. 두 분 그거 아세요? 뭐요? 하루에 2분만 투자하면은 네.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 투자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재테크 못하기로 유명한데 네. 방송에서 이런 거 알려줘도 되나요? 어. 아, 매일 아침 2분만 네. 파워 포즈를 꾸준히 하면은 인생이 달라진대요. 어 뭐지? 파워 포즈? 파워 포즈요? 나 스스로를 뭔가 슈퍼맨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아~ 뭔가 뭐 슈퍼맨 같은 이런 포즈를 취해주면 아~ 정말 슈퍼맨과 같은 그런 자신감이 아~ 생기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 어떻게 해요? 그럼 어.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해요? 어. 그냥 뭐 이렇게 아, 어떻게 이렇게 슈퍼맨? 하면 되나? 아. 이렇게? 아 슈퍼맨 그렇게 하버드 네. 에이미 커딕 교수님 논문을 보면요. 이런 단순한 몸 동작만으로도 우리 몸 스스로가 아~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마음을 또 행동을 바꾼다. 뭐 이런 어 네. 뭐 약간 헬스 정신 같은데. 아~ 제가 헬스요? 늘 얘기할 때 이런 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어쨌든 맥락이 다 비슷해요, 보면. 아~ 예. 기승전 헬스네요. 역시 그냥 헬스로 돌아가네요, 네. 계속. 예, 예. 네. 현실적으로. 네, 맥미남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거울 보면서 나 자신한테 나는 참 멋진 사람이야. 아 중요하죠. 나는 오늘도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맞아요. 이렇게 좀 칭찬을 네. 하면서 당당한 파워 포즈를 취해 보시면 자신감이 절로 업될 겁니다. 네네. 자, 그럼 셋이서 한번 포즈 한번 하면서 네. 우리 한번 올려보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